천상계에서 남자의 신이 떴다. 대체 불가 캐릭터 장인 이동욱! 아,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놀토 판타지 액션 로맨스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타지 액션 로맨스를 아우르는 연기력으로 오늘 놀토를 홀릴 구미호 같은 매력의 소유자를 나와주세요! 저승사자입니다. 니네가 말이 더 많어. 저희가 또 고품격 토크쇼를 지향하지 않겠습니까? 천상계에서 남자의 신이 떴다. 대체 불가 캐릭터 장인 이동욱!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개미! 야, 잘생겼다. 아, 노개미 완전 팬이야. 아니, 안 그래도 방송 볼 때마다 네. 그 인물 퀴즈 같은 거 하면은 꼭 저는 도깨비로 하나 딱 찍어놓고 하시니까. 아, 네. 인생자. 아니, 잘 봤습니다. 인생자. 네.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이동욱 씨? 너무 멋지시고 예. 저는 아직도 그 저승사자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저승사자. 저승사자. 다 말리고 오셨잖아. 지금 저승사자라고 하셨어요. 전사사, 전사사. 판타지 액션 로맨스 드라마 구미호 대원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구미호 역할인데 그럼 조보아 씨가 구미호 역할? 저는 저만 인간이고 다 여우예요. 네. 이동욱 씨가 구미호예요? 네, 저 1000년 이상 된 구미호고요. 원래 이승을 떠도는 그 나쁜 귀신들을 잡아서 저승으로 보내는 그런 수호신의 역할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씨는 이제 앞으로는 인간 역할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쯤 되면은 좀 이제 우리가 안 보이는 것도 좀 보이고 이러시나요?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아니다. 다행입니다. 좀 노력은 해볼게요. 받아주셨어. 네, 다행입니다. 저걸 받아주셨어. 받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따뜻한 남자예요. 동욱 씨 따뜻한 남자. 신동엽 씨 어떤 MC인지 우리 동욱 씨가 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시죠. 근데 놀토에서만큼은 보아가 착해서 그렇게 말한 거고 날로 먹고 있죠. 예, 예. 사실 동엽이 형이 여기 앉아서 뭐 합니까? 진행은 부모한테 다 맡기고 그래서 이게 뭐 들리는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지금 놀토 멤버들이 완전히 이동욱 씨에게 빠졌어요. 저기 솔직히. 사석에서 이제 붐이랑 동욱이랑 뭐 우리 같이 이렇게 몇 명 모여서 막 밥 먹거나 뭐 네. 이제 반주 한잔 하거나 그러면 네. MC가 동욱이에요. 한마디도 못해. 맞아요. 맞지? 예.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동욱이가 다. 야, MC 보는 걸 너무 많이 봤는데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잘생긴 척 하는 거 보면 꼴보기 싫어.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예. 동욱 인정합니다. 장호도 동욱. 어이구. 구미호죠. 크게 놀랬어요. 이런 게 원샷 카메라구나. 오늘은 감독님이 좀 더 깊게 들어갔네요. 좀 더 깊게. 이런 게 원샷 카메라구나. 진짜가 나타나. 너무 크게 나와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입니다. 조세호? 후 양배추 현 조세호요? 조세호 조세호 네. 형 노래? 지금 이동욱 씨 황당해요. 야, 또 동욱이 나왔다고. 동욱이 나왔다고. 죄송한데 저는 조세호 노래를 맞추려고 여기 나온 건 아니에요. 심리 불편. 예. 심리 불편. 아니, 항상이. 의욕이 너무 사라지는. 아니, 나 노래 내신 거 아예 몰랐네. 아니, 근데 그 남창희 씨랑 같이 새마을이라는 노래를 뭐 조남지대라는 활동을 또 하고 계신데 조남지대 지금 전에 그 전에? 양배추로 솔로 앨범을 냈어요. 좋아합니다. 첫 디지털 싱글 타이틀곡 그녀의 전화번호. 근데 세호 씨가 굉장히 탁성이잖아요. 완전 탁성이죠. 그리고 발음이 잘 안 들리는 디지털 쪽은 아니지, 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이동욱 씨부터 봅니다. 오픈! 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반할 거라 그 생각부터 바꿔 대한의 솔로들아 믿지 말아라. 네 글자 빼고는 거의 지금 다 들었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 동욱 씨는 어떻게 지금 씁니까? 다시 듣기? 다시 듣기를 들으면 어쨌든 조세호 목소리는 한 번 더 듣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시구나. 전화가 매일 와요. 전화. 전화가 매일 와요. 태호의 전화번호. 어우, 진짜. 그렇죠. 잡았어요? 네, 뭐 좀 들린 것 같긴 해요. 자, 이동우 씨 바스판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말도 믿지 마. 아니면 아니면 이거. 어, 네. 엄마 말고가 맞겠다. 엄마 말고가 맞겠다. 아니 왜냐면은 지금 아, 엄마 말고 여자 엄마 말 자기 전화를 안 받지 말아라. 여자한테 상처 받았다고. 아. 엄마 그러니까. 말도 믿지 말아라가 난 되게 이상해서. 야. 진짜 동욱이 형 때문에 아무 말도가 너무 좀 포괄적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두 개 나와도 아무래도 크게 싸울 것 같으니까 두 개까지 자기 부러운데 심쿵 이게 이렇게 할 때 이게 걸리는구나. 오케이. 어디 가세요, 형님? 나왔나 봐요. 어디 가세요? 자, 나야? 받을 거라. 나야? 당황했어. 그럼 엄마 말 고. 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 아니, 잠시만요. 가사는, 그러니까 언젠간 받을 거라 그 생각부터 받고 대안의 솔로들은 엄마 말 고 믿지 말아라고 작사를 해놓고 얘가 부를 때 발음이 그냥 그렇게 나는 거라니. 진짜로? 맞아, 편리적 의심인데. 그래. 자, 란고니로 갑니까? 갑니까? 형 진짜 라고예요? 란고는 가. 라고인 거. 라고! 이제 더 이상 잠깐만. 시간이 없습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만약에 틀리면 드라마 촬영 중에 한 사람이 놀라운 토요일을 한번 언급해줘야 돼. 대사 중에서. 대사에서. 애드립으로? 그거는 좀 너무. 아, 근데 부미호전이라 조금. 아니야, 골 받을게요. 골 받을게요. 할 수 있어. 애드립으로.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것도 심쿵. 우리가 졌으면 뭐야. 졌으면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구미호전을 한 번씩 얘기해주기. 서로 얘기해주기. MB사 혼자 사는 프로그램에서 구미호전 얘기할게요. 1박 2일. 1박 2일을 써야지. 나는 불회명고에서 구미호전입니다. 방송이 안 되잖아. 아니 이거 방송이 안 되잖아. 구미호전이다. 난 혼자 써놓은 거야. 이게 확실하긴 하네. 자, 엄청난 홍보가 지금 걸려 있어. 홍보 비용만 따지면 지금 그러네요. 엄청난 금액의 홍보가 걸려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야, 진짜. 자, 불러 주세요. 언젠간 받을 거란 그 생각부터 받고 대한의 솔로들아 엄마 말고 믿지 말아라.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과연 결과 언급해 주시는 거고 틀리면 저희가 언급하는 걸로. 결과 란곤이야 란곤. 보여주세요. 야, 드라마에 놀라운 토요일이 나오는 게 그게 진짜. 결과는 자 원하지. 야 란곤이면 못 먹어. 뭐야. 정답이야. 오늘 간식 게임은 맞춰봐 홈즈입니다. 왜 거짓말? 그러니까 정말로. 아니 나의 집을 어떻게 맞춰요? 그러네. 우리 집 비밀번호도 술 취하면 까먹고. 나의 집을 어떻게 맞춰요? 아니 이동욱 씨가 지금 1라운드 끝나고 좀 화가 많이 나. 아 죄송합니다. 좀 이따 섰죠? 이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힌트. 동욱. 기도해요 엄마? 실패! 세윤! 세윤! 조화려요 엄마? 조화려요! 조화려요! 엄마 조화려요! 아까 뭐요? 간절? 동욱! 이거 신트야 이거래. 기독교요 엄마! 기독교? 실패! 예배? 땡땡해요 엄마. 예배! 기독교 드라마에서? 예매해요. 설득을 할 수 있겠는데 이거? 설득을 할 수 있겠는데 이거? 소름이야. 그렇다니까요. 이동우 바스마 오픈! 소시는 옷가게에서 티 판다고?
괜찮아졌다. 옷가게에서 티파니. 네. 이 정도면은. 근데 이게 내용이 안색이 그니까. 띠가 맞추면 맞겠는데? 괜찮다. 올라가니 했는데 뒤에 소울음이 많더라고. 어. 아, 오른다고? 그러니까 오름이니까 뭐 올라간다 그런 거 아닌가? 뭐 올라가니 뭐. 그것도 괜찮다. 서신옥가게 스티파니 서신옥가게 스티파니 서가 위로 올라간다 서얼음 원샷을 일단 제공해드릴게요. 와. 라이벌전은 문세훈이냐 이도욱이냐 조보아냐 세 명 중에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샷 보여 주세요. 이동욱 씨입니다. 대박. 자, 10월 7일 10시 30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씨가 원샷을 차지하면서 자, 맞나보다. 구미호전의 맨 그래도 제 바스 한번 띄워 주세요. 이동욱 씨의 바스 오픈. 오.